커졌다. 동물의 건강은 인간의 건강과 같다. 동물 복지가 곧 인간 복지와 연결된다. 미식 사육을 한다면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시시했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농장은 케이지가 아닌 평사에서 흑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면적 대비 적정한 숫자를 넣어서 닭을 기르고요. 토착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닭들의 먹이는 다 만들어서 먹입니다. 365일 풀을 비워다 먹입니다. 판매 방식은 소비자와 직거래만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정도의 환경도 닭이 닭답게 사는 데는 닭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계란을 선택하는 제 1번은 딱 두 가지로 냄새나는 양계장, 냄새 안 나는 양계장. 비린내 나는 계란, 비린내 안 나는 계란. 소비자들은 가격과 그다음에 겉모습이나 아니면 그 노란자의 색깔 가지고 그 계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냄새가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단 한마디로 싸고 맛있는 계란, 싸고 건강한 계란은 없다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계란 한 알이 한 1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100원짜리 음식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요, 거의 없다라는 거죠. 너무 싼 값에 계란을 먹고자 하는 이런 그 과도한 욕심이 결국 동물의 복지를 해치고 환경을 해치고 그러한 그 문제가 결국 인간의 건강으로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은 넓은 초원에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걸 아마 상상하실 거예요. 하지만 케이지 사육은 없어지고 또 햇대도 어느 정도 좁고 알을 품을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좁고 흑목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복지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. 완전한 방목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정도의 농장들이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인 거죠. 닭뿐만 아니라 돼지도 그렇고 그 농장 동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복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 나온 축산물들은 훨씬 더 그 고비용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의사가 되어 있지, 지불할 의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값싸고 좋지 않은 품질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.